그다음에 이제 치우천왕은 탐욕스러운 괴물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중국 여행가가 이 치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배타적 민족주의나 편협한 애국주의로 만든 뭐 역사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근거가 뭐냐면 김인희라는 사람이 쓴 치우 오래된 역사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때문에 그래요. 이 치우에 대해서는 이걸 저쪽에서 들고 나오는 게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반박하는 그 논문이 두 편이 있더라고요. 정경희 교수랑 박병석 그 박사가 쓴 논문이 있어갖고 제가 두 논문을 조합을 해갖고 스토리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황제가 치우를 얻어서 천도를 명확했다. 치우는 천도의 발과 시간을 관장했다. 치우는 천부의 신이다. 라고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옛날에 고대에 천문을 관측하고 이 천도를 관장한다는 것은 시간을 관장한다는 것은 천왕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천문을 밝히려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헌어는 스스로를 계속 운사라고 해요. 운사. 그래서 박병석 그 박사의 논문을 보면은 헌원의 운사 관직이 환웅의 세 신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풍백우사 운사 중에 운사인 걸 모르고 운사 관직을 신격으로 오독을 해서 웅룡과 그 여발, 한발이라고 하는 두 신하를 이렇게 부린 것처럼 잘못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웅은 천왕이 아닙니다. 절대. 풍백우사 운사 중에 운사로 나중에 추종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사마천이 운사로도 이제 부족하니까 나중에 황제로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미스터리했던 게 뭐냐면 앞에 올리려면 천황이라고 하지 왜 그 오제의 하나인 황제로만 올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감히 사망, 그러니까 동방의 신시의 배달의 그런 그 천황들 그걸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오제의 하나로 올린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다음에 도철문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도철하면 우리가 왜 그 도깨비다, 뭐 탐욕스러운 괴물이다 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도철의 유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도철은 진훈 씨의 모자란 자식이다. 진훈 황제 때의 벼슬이다 해가지고 파보니까 황제의 자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괴물의 유래가 치우가 아니었고요. 이 도철이라는 인물인데 이 도철과 치우를 나중에 합쳐버려요. 같은 인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치우가 이렇게 탐욕스러운 괴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 시작은 누구냐면 공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황제 사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치우의 살가죽을 벗겨 관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활을 쏘도록 하고 많이 맞추는 자에게 상을 주었다. 머리카락을 잘라 하늘에 달았는데 이것을 치우기라고 하였다. 얼마나 능욕을 합니까, 치우천왕을. 많이 맞추면 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 머리를 매달고 다니는 거다 이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건 100%.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동방에 대한 신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완전히.